대구에 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 엑스트라오디너리가 이번에 팝업하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첫 팝업이라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부산이 바로 옆인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 반 이상 걸리네. 일단 가서 한번 그냥 간 김에 대구 더현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조명도 하고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워. 네 가시죠. 아 방금 전에 그 제가 가고 있었는데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차라도 타고 갈까 해가지고 지금 와 진짜 또 코엘람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 또 좋은 일이 있겠지 또. Yeah. 네,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 아, 이게 차선을 제가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선이 좀 헷갈리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옆으로 박으셔가지고 처음에 내려가지고 배가 침범했다라고 조금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가라가 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과 받고 차는 일단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말이라 지금 병원이 이런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기차 타고 딱 갔다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럴 때는 약간 마인드셋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원래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갔으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막기 위해서 나를 이제 막아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구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패티샵 바스카 스토어랑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돌아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옷 사고 싶다. 대구가 덥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아, 오늘은 시원하네 그래도. 근데 땀나.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 있네요 여기. 엑스트라오디너리. 이게 뭐 규모가 뒤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오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는 그 티셔츠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세일할 때 이게 이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 일단 사야겠습니다. 이거 제가 베스트템에 나왔던 거. 이게 진짜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와 이런 조끼도 있다. 멋있죠? 저렇게 입으면 이분 거 한번 찍어도 돼요? 네. 이렇게 딱 티셔츠에 받쳐 입으면 되게 이쁘잖아요. 워낙 옷을 잘 입으시니까. 아 또 기가 막히시게 또 입으셨어. 오늘 입은 겁니다. 리차슨 티셔츠에다가 바지는 엑스트라오디너리 거 간단하게 입어주기. 아, 상태가 엉망인데 아까 비 맞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거 예쁘죠? 이런 거 그냥 뭐 오시면은 편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 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확실히 팝업은 조금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리고 온 김에 다른 데도 좀 보고. 이 앞은 뭐야? 와땡킴 매장도 있고 약간 유니폼 브릿지 냄새가 나는데? 맞네. 이거 제가 이번에 입었던 거죠? 이것도 괜찮고 바로 앞에는 디네네 매장이 또 있나요? 온 김에 여기도 와보셔도 좋을 듯. 이 앞에는 퓨어 매장이 있습니다. 퓨어에 뭐가 있지? 베우스랑 프라이트. 아 요새는 나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씩 모으고 싶더라고. 귀엽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템필드. 아 그냥 피어가 요즘에는 이제 편집샵 느낌으로 가는구나. SIC랑 이건 뭐야? 아 네, 네. 간단하게 나오실래요? 네.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그 유튜버분을 만나가지고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게일리환이라는 패션이었습니다. 아 또 지방에서 이 활동하는 사람 만나면은 저는 너무 응원을 합니다. 아, 앞으로 더 좀 많이 올라가시길. 아. 대구에서 좀 가봐야 될 만한데? 바스카도 바스카. 제일 많이 가고 아. 나이트웍스. 아 바스카도 진짜 좋아하는데 어디 거예요? 스웨이드라는. 아 이거는 티셔츠는 스키즈 민주 씽. 아 스키즈 민주 씽 요즘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어 저랑 비슷한데요? 티셔츠가 어떻게 또 이렇게? 에? 뭐야 이게?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승승장구 하시기를. 파이팅. 대구 더현대는 처음 왔는데 여기 지하 2층인가요? 여기? 브랜드가 꽤 많이 있네요.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 재밌다 대구. 어? 와 닌텐도? 아니 이런 것도 있다고? 닌텐도 매장 들어가고 싶은데 애기들밖에 없어서 좀 민망해. 참는다 오늘은. 레고다 레고. 보기만 해도 좋아 이런 거. 와 요즘에는 진짜 이런 게 진짜 잘 나오는구나. 되게 귀엽다 이거. 와 근데 조금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갑자기 어묵이 하나 먹고 싶어졌다. 네 오늘 대구 일정 끝났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한 것, 못 산 것, 핫바 먹은 것. Get my money on the back end. Yesterday's price ain't today. Now we taxing. Way out the fear. Ain't no way out for me. They always told me I'm the wave. Like I'm way out. And see I'm so.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 브이로그로 좀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딱 사무실에 오니까 제가 주문했던 옷들하고 저한테 이제 왔던 이 선물들 재밌는 게 좀 많이 도착을 해가지고 아 이번 영상에는 브이로그 겸 이런 언박싱도 같이 넣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에 딱 보시는 옷처럼 이렇게 피로라고 적혀있는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선물 하나 받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이겁니다. 피로라고 자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카라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 이렇게 큰 자수가 들어가 있다. 디자인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절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와 이거 보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얘는 진짜 가을에 엄청 많이 입을 것 같고 전 세상에 한 벌만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으로는 카라트 신사라고 적혔잖아요. 이번에 카라트 입이 신사의 매장이 생기는데 그걸 기념해서 나온 자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와 이쁘죠? 가을이면 진짜 바로 입을 텐데 너무 딱 제 스타일입니다. 후면에 이렇게 들어간 이 부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받고 약간 울 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지금 산 거거든요. 제가 엄브로랑 에리즈랑 콜라보한 거예요. 얘 할인해가지고 제가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사커 저지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후면에는 이런 식으로 에리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여름에 입기에 굉장히 적합하죠? 이건 약간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입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딱 맞게 이렇게 입어주면서 라인 빠지면서 살짝 넣어서 입어도 이쁜 저지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하시면 예쁠 것 같다. 근데 넥라인이 살짝 좁아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빼고는 굉장히 이쁘죠? 로고 두 개 딱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한 거는 이거예요. 얘는 에드윈 빈티지샵에서 구매했어요. 36,000원인가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핏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여유롭게 딱 빠지는 이 일자 실루엣이 이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먹은 이런 멋진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좀 빈티지 팬츠들을 좀 많이 애용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도 괜찮은 게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엑스트라 오디너리 팝업 갔을 때 산 거. 얘는 제가 사야지 하다가 그냥 이번에 팝업 갔을 때 이쁘길래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쁘죠? 이런 식으로 얘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저지처럼 굉장히 얇은 여름에 딱 입기에 적합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핏감도 이쁘고 실루엣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입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샀다 이런 아이템들은. 그리고 그 이번에 갔는데 팝업에서 엑스트라 오디너리 그 유튜브에 쇼츠에 댓글 달면 이거 티셔츠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아서 봤습니다. 아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입기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카라트 입 신사 오픈하잖아요. 거기에 익스클루시브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베이스 컬러랑 이게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다. 블랙 컬러 베이스에 레드 컬러로 신사 카라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컬러웨이가 진짜 맛깔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얘도 같이 나온 거 워싱 티셔츠 얘는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아 얘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구매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얘랑 딱 입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거 두 개인데 이게 여름 진짜 개꿀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품절이라 좀 아쉽더라고요. 일부 컬러는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젤 서비스라는 데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찰랑찰랑.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 소매 부분이 약간 7부로 떨어지는 딱 맞게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티셔츠 입을 때 얘를 안쪽에 레이어드하고 저걸 입으면은 이제 개꿀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입었습니다. 아까 그 카라트 입 소개해드린 티셔츠에다가 안쪽에 레이어드를 한번 받쳐 입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딱 레이어드 되고 그리고 위에 이런 식으로 덮어준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 이 화이트 컬러까지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도 품절이더라고요. 지금 파란색만 살았는데 얘가 활용도가 은근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비슷한 아이템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더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살짝 포인트 주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빼서 입으면 이쁘다. 다음은 이거 게더레이지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는 매장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얕아요. 모자가 쓰면은 이런 식으로 걸터 쓰는 느낌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벗겨질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써주면 괜찮죠? 느낌? 근데 이 브랜드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캐피탈 거예요.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 중에 상엽이라고 있잖아요. 일본 갔다가 생일선물이라고 사왔습니다. 귀여운 반다나 이런 애들은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어디에 좀 걸어줘도 괜찮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패넌 패넌에서 보내주신 건데 아 신발이네요. 이 전면부에 이렇게 뚫려 있고 뒷부분만 봤을 때 하이탑처럼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가볍게 신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다. 아 안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신발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레이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건 또 신기하다. 얘를 약간 이렇게 오픈해서 신어도 이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거 입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쁘다 신발이. 굿.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온 거예요. 얘도 뉴발란스 610 모델입니다. 근데 얘가 SIC 익스클루시브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레트로하게 잘 묻어났다.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에 맞게 이 컬러베이가 굉장히 잘 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신겠습니다. 딱
신의 메이플 뜻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브이로그로 간단하게 제 일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옷들을 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박싱 해보는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 겸 화물 영상 여기까지. 전 피곤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